앞머리 내는 것도 그렇고 쌤이랑 상담을 해보고 싶었어요. 네, 이것도 이제 걱정되는 게 많이 칠수록 좀 날리는 모질이에요. 아, 이렇게 이런 단품술 자체가 그래서 그거는 손질해보시고 네. 너무 이제 조금 아무래도 안 되겠다 내시기 네. 필요할 것 같다 하면은 네 달려오세요. 네, 제가 피고 밑에쪽 삐죽삐죽하게 나오는 거는 네, 진짜 119 칠게요. 근데 너무 예쁠 것 같아요. 너무 예쁠 것 같아요. 얼굴 빨개졌어요. 그러면 우리 이만큼 기장은 제가 이따 샴푸하고 나와서 예쁜 기장 다시 한번 가이드 잡아보도록 할 거고 네.
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온 우연입니다. 제가 그동안 이 긴 머리 헤어스타일에 되게 질려가지고 한번 시원하게 봄을 맞이해서 머리를 한번 싹둑 잘랐습니다. 우리가 헤어샵에 다녀오면 그 날에는 무조건적으로 예뻐요. 근데 다음날에 이제 머리를 감고 내가 손질을 했을 때 과연 예쁘게 나오냐, 길이 잘 들어지냐,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하잖아요. 그래서 오늘 한번 이 일반 손도 손질이 가능한지 한번 제가 테스트하기를 위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답니다. 자, 그래서 일단은 머리를 한번 말려보겠습니다. 자, 이제 머리를 100% 다 말렸습니다. 제 머리는 뿌리가 좀 많이 휘어있어요. 그래서 이런 것만 지금 한번 조금 잡아볼게요. 자, 그 다음에 어제 헤어 디자이너 쌤께서 말씀을 해주신 건데 보통은 머리를 다 말리고 메이크업을 하잖아요. 그러면 머리가 이렇게 부하니까 지금 약간 그 삼각김밥 같은 느낌이 있죠? 그래서 이렇게 꼭 귀 뒤로 꽂고 화장을 하라고 하셨어요.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얘가 머리가 이쁘게 딱 여기가 이렇게 볼륨이 살아요. 자, 그 다음에 태슬 컷의 포인트가 이렇게 끝에 약간 뻗치는 건데 이렇게 끝에를 잡아서 컬을 준 다음에 드라이로 열을 주고 1, 2, 3 하면 이렇게 뻗치죠. 그다음에 이제 앞머리를 제가 좀 이렇게 짧게 있는데 넘기듯이 좀 말아보겠습니다. 우리 가장 중요한 애교머리를 이렇게 붕 띄워줄 거예요. 이것만 해도 되게 머리의 볼륨감이 되게 많이 살아나는 것 같더라고요. 한번 해볼게요. 자, 이렇게 머리 드라이가 끝나면 이 모든 사람이 다 쓴다는 미장센 손에 덜어서 여기서부터 끝에를 이렇게 저는 여기서 항상 머리를 좀 넘겨주는 편이에요. 5대5가 그렇게 잘 어울리는 편이 아니라서 가르마를 조금 타주겠습니다. 반달 모양으로 이렇게 저는 항상 넘겨줘요. 이렇게 하면 볼륨감도 살고 훨씬 딱 느낌이 좋다 그래야 되나? 저만 그렇게 느끼나요? 딱 10분밖에 안 걸렸어요. 굳이 끝에를 잡아주지 않더라도 애초에 머리가 짧아서 이렇게 금방 날리거든요. 그리고 귀 뒤에 이렇게 딱 꽂아주다가 나중에 풀어도 얘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딱 돼요. 그리고 또 하나 꿀팁이 머리가 부스스한 이유는 우리 항상 바쁘다고 머리를 막 7, 80% 정도? 그렇게 말리고 그냥 나가버리잖아요. 그러면 되게 부시시하게 마른대요. 그래서 무조건 100%를 말려야 이렇게 저처럼 머리가 방콕스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차분해집니다. 그리고 꼭 오일을 발라줘야 머리가 이렇게 탁 차분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미지 변신을 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빗머리가 되게 지겹다 하시는 분들은 꼭 태슬 컷을 추천을 드립니다. 또 제가 어떤 분께 추천을 해드리고 싶냐면 파마를 하면 맨날 부스스하게 나온다, 컬이 잘 유지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매직을 하고 이 태슬 컷을 하는 걸 추천을 드려요. 저는 단발이 처음은 아니었어요. 중학교 2학년 때 한번 하고 대학생 때 한 두 번 정도 머리를 단발을 했었는데 그때는 사람들이 더 이 머리가 낫다라고 한 머리를 제가 막 했었거든요, 찾아서. 근데 지금 나중에 와서 생각을 하고 보니까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머리를 하면 항상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. 아까 영상 보시면 제가 머리를 이만큼 잘랐었잖아요. 사실 이 정도의 길이를 길려면 여자한테는 한 2년
정도의 시간이 필요해요. 근데 이제 그 2년 동안 열심히 기른 머리를 한 번에 이렇게 딱 잘라야 되니까 엄청 사실 걱정이 많이 되잖아요. 그래서 저도 엄청 많이 찾아보고 머리를 자르기 전날에 아예 한숨도 못 잤어요. 너무 긴장돼서 망하면 어떡하지? 근데 밤을 이제 다 새고 나서 새벽 6시에 이렇게 딱 해가 뜨는데 그때 드는 생각이 아 그냥 내가 마음에 들어 하면 그게 된 거지 뭐 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. 그때서부터 갑자기 마음이 편안해지더니 이불을 딱 덮고 잠을 잤어요. 나는 단발이 안 어울려 하지 마시고 그 사진을 가지고 미용실에 가서 제 얼굴에 맞게 이 스타일링을 해주세요 하고 그 잘린 모습을 마음에 들어 하시면 됩니다. 처음에는 물론 어색할 수 있어요. 근데 마음에 들어 하셨으면 좋겠어요. 내가 새로운 변신을 하고 싶어서 한 머리잖아요. 그죠? 정말 이미지 변신이에요. 긴 머리에서 단발로 가는 거는. 그래서 저는 봄을 맞이하는 여러분들께 이 단발을 적극 추천합니다. 사실 저는 단발이 잘 어울리는 얼굴형이 아니에요. 왜냐면 옆 광대가 좀 좋고 얼굴이 길고 승모가 있고 목이 좀 짧은 사람은 단발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했는데 저는 그 네 가지를 다 갖췄어요. 피아노를 치다 보니까 어깨가 살짝 말리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승모가 올라가고 아 나는 단발이 안 어울려 나는 무조건 긴 머리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잘라보니까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요? 저는 이 모습이 굉장히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한답니다. 오늘 제 영상이 단발을 고민하시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우리는 다음에 더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나요. 안녕. 태슬태슬. 기분 좋아. 시원해. 따르면서 시원한 느낌 있죠? 사실 제가 단발을 한 가장 큰 이유는 머리를 묶고 싶어서였어요. 여기 머리 완전 짧아요.